꼰대부장 만부장 신입사원 혁희 의외로 모르는 아이폰 기능 당신의 선택은 자네가 장사원인가? 신입사원인가? 안녕하십니까? 네, 신입사원 혁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자전거야 보게. 예,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자 모르는가? 아, 자 말씀이십니까? 자전거에 오게. 자, 이게 종이 이거 재야 되니까 자 좀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의 심부름, 당신의 선택은? 그래, 결심 했어. 빨리 문구점에 가서 빨리 자를 사오는 거야. A few moments later. 부장님, 다녀왔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자나 구해오는데? 아니, 저 문구점 가서 사왔습니다. 이거 뭐 한 시간 지나 걸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다녀왔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 결심 열심히 했어. 휴대폰에 있는 어플을 사용하는 거야. 자전거에 오게. 자, 이게 종이 이거 재야 되니까 자 좀 가져와. 예. 부장님, 여기 바로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그 기능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번에 측정이라는 어플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시작하려면 아이폰 움직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예, 이게 화면이 카메라 화면으로 바뀝니다. 보시나요? 그래서 요거 흰색 동그라미 흰색 점을 재고 싶은 모서리에다가 점추가 딱 누르고 재고 싶은 가로를 쫙 재서 탁 누르면은 20cm 딱 뜹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고 밑으로 쫙 내리면 이게 자석처럼 모서리 쪽에 가면 탁 달라붙어요. 탁 누르면은 이게 증강 형실로 20cm, 29cm 이렇게 뜹니다. 또 대각선도 돼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딱 하면은 또 대각선은 35cm.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장님? 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흰색 버튼, 요거 카메라 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면은 캡처 돼가지고 제 사진첨에 바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부장님. 아이, 장사원 이런 게 있나? 아이고, 나는 몰랐네. 참 좋은 기능이야, 글쎄. 아, 별거 아닙니다, 부장님. 잘했네, 그래. 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회식 가. 네, 감사합니다. 선택 2번 성공자. 네, 신입사원의 선택 잘 보셨나요? 지금 저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측정 어플 이용해서 몇 미터까지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몇 미터까지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멀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도의 끝과 끝이거든요. 네, 지금 복도의 끝과 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14.12m까지 지금 측정이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 측정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내일 낮에 한번 또 나가가지고 몇 미터까지 또 이 측정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나가서 네, 몇 미터까지 되는지, 과연 100m까지 될 것인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도 끝에서 여기 복도 끝에서 저기 있는 액자까지 14.12m 측정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을 하나로 만들 건데 그래도 약간 며칠 걸려서 찍었다는 걸 약간 어필하려고 약간. 날이 밝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아, 마피아 누구야 도대체. 야외로 나왔습니다. 아이폰 측정 어플로 몇 미터까지 되나 나와서 한번. 지금 현재 100m까지 나와 있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00m. 네, 조금 더 먼 거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네, 지금 250m 정도 나와 있는데요. 화면이 득득득득 끊기면서 이게 뭔가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한번 계속 가보시죠.
계속 걸어왔는데 727m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 한잔 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하고 가실게요. 여러분들 커피 마시러 왔다가 그 어플이 종료가 됐어요. 860몇 미터까지 촬영하다가 네 종료가 됐네요. 100미터를 넘어서 800미터까지 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800몇 미터까지 860몇 미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록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많은 혁기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재밌는 영상 올라올 테니까 빨리 여기 구독 버튼 빨리 누르셔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혁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도 네 눌러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선량한 시분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아, 시민이 죽었어? 대박.